안녕하세요. 신비의 대육정원입니다. 오늘은 8월 3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8월 마지막 주부터 오늘까지 휴가를 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까지도 휴가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비가 오락가락 하면서 날이 무덥습니다. 즐거운 휴양지도 보내시고 또 집에 계신 분들은 건강한 여름철 보내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막 화분이 막 쌓여 있어요. 쌓여 있다는 거는 여러분에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오늘은 만 원의 행복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아이들이 나왔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들은 롱분이에요. 8월 3일 0803 1번인데요. 주황색과 노란색. 색깔이 참 알콩달콩 잘 어울리죠? 이거가 8cm에서 9cm 되는 아이고요. 키는 13cm입니다. 자, 이렇게 노을이 짙게 든 마을, 두 마을을 준비했는데요. 1번입니다. 이 아이는 만 원씩 해서 2만 원이죠? 자, 주황색과 노란색은 1번이고요. 여기 아주 맑은 아침 햇살을 받고 있는 하얀 마을과 노을이 지는 노란 마을 이렇게 두 아이 2번입니다. 1번과 2번 만 원씩 해서 두 아이니까 2만 원입니다. 키는 해바라기예요. 사이즈는 8에서 9cm, 키가 13cm, 4cm 되는 아이 똑같습니다. 만 원짜리입니다. 해바라기는 여기 안에 씨앗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들어온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이 풍부한 씨앗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부자가 되는 그런 합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8월 3일 3번은 노란 바탕과 빨간 바탕의 해바라기 2개에서 2만 원입니다. 만 원 해서 2개니까 2만 원이에요.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4번입니다. 이 아이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아이죠. 입구가 10cm, 키가 9cm 되는 단화분 만원짜리 3개입니다. 분홍색, 주황색, 보라색 이렇게 만원짜리 3개 해서 3만원이고요. 뒤에 이 아이 작년에 엄청 많이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다 매진되고 없었는데 오늘 가보니까 이렇게 두 아이가 딱 나왔더라고요. 어디 숨어있다 나왔나 봐요. 입구가 13cm, 12cm, 키가 12cm, 13cm 됩니다. 사이즈 굉장히 크죠? 13cm, 12cm니까요. 여기는 사프란, 향기가 나는 사프란. 여러분, 그 세탁기 세제에 사프란이라는 아이 있잖아요. 향기가 나는 향수를 만드는 꽃이고요. 여기는 흙 속에서도 고결함을 잊지 않는 고결함꽃, 연꽃입니다. 이 아이들은 사이즈가 이렇게 큰데도 만 원이에요. 그래서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만 원짜리 5개에서 4원은 이렇게 다섯 아이 5만 원 되겠습니다. 5번 세트입니다. 5번 세트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5번은 백설의 나라예요. 날씨가 더워서 하얀 화분들을 좋아하시는 듯해서 하얀 아이들로 모았습니다. 이 아이는 입구가 11.5cm, 11cm 되고요. 키는 16cm 되는 농분입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다리도 높고 볼도 깊어서 여기에 그 목대 있는 아이들 심어주면 굉장히 좋죠. 이 아이는 염자를 갖고 계신 분은 이 아이 무조건 다 하나씩은 갖고 계실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두개 있고요. 이 아이 건이분이죠. 보석이 박혀 있는 건이분. 입구가 13cm, 키가 12.5cm입니다. 눈 색깔이 다채로운데 제가 이렇게 하얀 백설의 나라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얀색만 3개 모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요. 이 아이들이 모두 9,000원씩이에요. 9,000원이죠. 그래서 5, 9, 45, 45,000원인데 여러분들이 택배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 백색을 찾아보니까 이 아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너무 작은 애는 좀 그렇고 해서 좀 가격이 나가는 11,000원짜리죠. 요 아이까지 해서 이렇게 여섯 개 5만 원 드리겠습니다. 11,000원짜리니까 5구 45, 5만 6천 원이 되죠. 5만 6천 원인데 5만 원에 드려요. 8월 3일 5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번만 가져가실 수 있어요. 제가 여러 개를 만들어 드리고 싶었는데 요 아이 흰 색깔도 없고 요 아이도 없어서 만들어 드릴 수가 없네요.
8월 3일 6번입니다. 6번, 요 아이들도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요 앞에 있는 아이들은 많이 있는데, 이 가방분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나오겠지만, 당분간은 없을 듯합니다. 자, 이 아이는 입구가 10cm, 키가 13cm, 15cm 되는 논문이죠. 자, 이번에 인기가 참 많았던 아이예요. 이런 모습이고요. 악어 가죽입니다. 휴가 다 끝나서 이제 깨끗이 닦아서 깨끗이 닦아서 보관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아이 만 원의 행복에 빠짐없이 나왔던 아이죠. 굉장히 인기가 핫한 아이입니다. 이거 11cm, 키가 9cm인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사이즈 크고 이뻐서 인기가 많았어요. 자, 이 아이들은 같은 그 공방에서 나오는 아이들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54,000원인데 5만 원 해드립니다. 이 아이가 마지막이어서 할인 들어가는 거예요. 8월 3일 6번입니다. 이 가방과 그 아이를 사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들어가서 죄송하지만 마지막 아이니까 딱요한 세트밖에 없으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판매를 막 하다가 마지막에 한 세트 정도 있어서 뭐 그냥 다 파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할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화면에 있는 아이들만 판매가 되고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해를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문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지 않아서 너무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3일 6번, 악어 트윈분 5종 세트 5만 원입니다. 자, 7번은 세트에 있었던 농분이죠. 입구가 12cm, 키가 16cm 되는 농분. 이 아이는 굉장히 크네요. 요런 아이들입니다. 녹색과 흰색이 있는데요. 9,000원씩이에요. 여러분께서 갖고 싶으신 아이 7번 중에 녹색인지 흰색인지 말씀해 주시고 개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9,000원이니까요. 마음에 드는 아이 찜에 가시면 됩니다. 7번입니다. 또 화끈한 세일이 될것 같아요. 입구가 18cm, 여기는 17cm 되고요. 키는 14cm 되는 창분입니다. 다리 시원하고요. 깊이감도 좋고요. 흰색과 녹색이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16,000원씩 해서 32,000원인데요. 여기 건이분 9,000원짜리 3개까지 해서 5만 원 해드립니다. 32,000원에 3927 하면 59,000원이잖아요. 그런데 5만 원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가 13cm, 키가 12cm 되는 파란색 권유문입니다. 이 아이는 파란색밖에 안 돼요. 하얀색이 부족해서 하얀색은 드릴 수 없고 여기는 파란색인데요. 9월 8번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분이 이렇게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딱한 개만 드립니다. 9번은 엄청 큰 화분이에요. 입구가 17cm, 키가 15cm 되는 아이. 이 아이가 38,000원짜리였고요. 이 아이도 사이즈 크죠? 13cm에 키가 20cm 되는 아이, 24,000원입니다. 그래서 두 아이 합하면 62,000원인데요. 이 아이 할인 들어가요. 왜냐면 이 아이를 제가 30개, 40개 갖다 판매를 했는데, 이렇게 사각형이 크게 만들어질 때, 라운드를 정확하게 잡기가 어려우신가 봐요. 상당히 좀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보내드리지 못하고 제가 쓰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가게를 얻어 나오면서 다육 생활을 못하게 돼서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세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약간 모질이어서 두 아이 같이 해서 62,000원인데 55,000원에 드리려고 해요. 마음에 드시는 분은 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아니, 10번입니다. 10번도 하얀색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이 아이 요즘 인기 핫한 아이죠? 입구가 15cm, 키가 16cm인데요. 이렇게 아랫까지 깊이감이 있는 롱분입니다. 입구도 크고 깊이도 깊어서 마음 놓고 어떤 것을 심어줘도 상관이 없는 그런 아이예요. 창도 어울리고, 뭐, 굵은 목대가 있는 염자도 어울리고 작은 아이도 어울리고 다 어울리는 아이예요. 이렇게 잔잔한 꽃무늬를 두개 준비했고요. 이 아이는 입구가 13cm, 키가 10cm 되는 그 베리 같은 그 군생을 심어주고 창을 심어주는 아이죠. 9,000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납작한 사각형. 그 아이도 창문으로 나온 것 같아요. 사이즈가 넉넉해요. 이 크기가 12cm, 키가 9cm 되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7,000원입니다. 7,000원짜리 두 개, 14,000원, 9,000원에서 23,000원에서, 얘네는 15,000원씩 해서 5만원이죠? 53,000원이죠? 53,000원인데, 5만원에 드릴게요. 10번입니다. 5종 세트예요. 가열차게 저렴한 아이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따끈따끈한 신상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입니다. 연꽃인데요. 너무 굉장히 화려하고 우아하고 아름답죠? 연꽃 커다란 아이예요. 입구가 14.5cm, 15cm가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그 프릴이 있어서 넓은 쪽은 15cm가 되고 좁은 쪽은 14cm가 되는 아이예요. 키는 12cm입니다. 저는 이런 그 단지 모양의 아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모양에 창을 심어도 이쁘고, 군생 합식을 해도 이쁜 그런 아이죠. 예, 입구가 프릴이기 때문에, 뭐, 얼굴 큰, 노제트 큰 아이를 이렇게 얼굴에 받쳐주면은 안정감이 있고 이쁘고요. 하얀 백자에 보들보들한 연꽃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보는 아이죠? 처음 나왔어요. 11번은 UI 3만원짜리입니다. 두개 세트를 해서 6만원에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모양이 얘는 분홍색이고 얘는 약간 붉은색이어서 그렇게 세트로 준비해 봅니다. 소개해드린 아이들은 연꽃 큰 아이 활짝 피었어요. 활짝 핀 연꽃이고요. 이 작은 아이는 아직 그 피지 못하고 또 져서 연밥을 만들어 놓기도 했네요. 자, 이 아이는 입구가 11cm입니다. 키는 9cm예요. 이 아이하고 몸매도 똑같고 여기 프릴 있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연꽃 있는 것도 똑같은데 작은 화분입니다. 15,000원짜리예요. 두 아이 해서 3만원입니다. 3번은 3만원짜리 하나 있어요. 3만원짜리가 하나, 두 개, 세 개밖에 나오질 않아서 제가 그두 개는 세트로 하고 하나는 이렇게 따로 떼어놨습니다. 그리고 요 연꽃 작은 아이도 여기 두 개, 여기 두개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두 아이 세트, 이 아이는 혼자 가기 좀 그러니까 같이 세트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13번, 예, 3만 원, 이두 아이 3만 원에서 6만 원이죠. 11번은 큰 아이 두 개에서 6만 원. 13번은 3개에 6만 원 되는 거예요. 이어갈게요. 14번입니다. 14번은 이렇게 이쁘고 다채로운 아이 세 아이가 준비되었어요. 입구는 11.5cm, 11cm고 키는 10cm입니다. 이 아이들 11,000원이죠. 하나, 둘, 세개 해서 33,000원입니다. 자, 만원 행복에서 33,000원, 3,000원 떼고 3만원 해드릴까요? 저는 오랜만에 장미꽃이 보여서 감을 좋았어요. 입구가 똑같아요. 12cm, 키가 10cm 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두 개죠. 그러니까 22,000원이잖아요. 이 아이도 역시 2만 원에 드릴게요. 만 원의 행복이어서 할인해드렸습니다. 15번은 아주 큰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가 입구가 17cm 정도 되고요. 키는
13cm 정도 됩니다. 이 아이를 어떤 매니아님께서 많이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몽땅다 그 매니아님을 갖다 드려가지고 방송을 못했었는데요. 오늘 가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큰 아이가 15,000원씩이에요. 그래서 3개에 45,000원 되겠습니다. 8월 3일 16번입니다. 3개밖에 못 갖고 온 게, 꽃 모양을 맞추다 보니까 3개밖에 없어서 3개만 갖고 왔어요. 7번입니다. 17번, 이 아이 15만원짜리인데, 아니, 15,000원짜리인데, 아까 그 아이하고 꽃 모양이 다르죠? 이렇게 좀 제각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17cm, 15cm고요. 이 아이 9,000원짜리입니다. 14cm, 9cm 되는 아이, 9,000원짜리 2개. 그리고 얘는 7,000원짜리죠. 12cm, 8cm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45,000원이 돼요. 45,000원이어서 여기 15,000원짜리 하나 더 넣습니다. 입구가 14cm, 키가 16cm 되는 롱분이죠. 자, 이 아이까지 해서 55,000원인데 5만원 해드릴게요. 8월 3일 17번입니다. 방송하는 세트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 세개 없으니까 처음 찜해시는 한 번만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할인할 때는 많은 아이들을 할인해드리지 않고 꼭 이렇게 한 세트, 두 세트만 할인해드리니까요. 그 한없이 아이들을 막 갖다 할인하는 게 아니니까 그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아이 세트입니다. 입구가 12cm, 키가 10cm 되는 요세 아이 12,000원씩 해서 36,000원인데요. 35,000원에 드려요. 오늘 하루만 이렇게 세일 들어갑니다. 18번이고요. 8월 3일 19번입니다. 이 아이를 보시면 이 아이가 유독 작아요. 같은 아이로 가져왔는데 작은 아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자, 이 아이는 12cm인데 이 아이는 11cm입니다. 그래서 12,000원, 12,000원 하면 24,000원인데 이 아이도 12,000원이에요. 근데 만 원만 받아서 34,000원에 드립니다. 8월 13일 19번, 8월 3일 19번은 34,000원이에요. 이도 오랜만에 나와서 갖고 왔어요. 못다 핀꽃두 송이입니다. 자, 입구가 13cm, 키가 9cm예요. 하나, 둘, 세개 해서 36,000원이겠죠? 근데 역시 35,000원에 드립니다. 못다 핀꽃두 송이는 20번입니다. 21번이에요. 21번은 해바라기죠? 역시 입구가 13cm, 키가 10cm 되는 아이죠. 이렇게 새 아이, 파란색이 두개갈 수도 있고 노란색이 두개갈 수도 있어요. 딱 이렇게 색깔이 노란색, 파란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6,000원인데 역시 35,000원에 드립니다. 21번 해바라기 3종이에요. 커다란 꽃송이로 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가 유독 키가 크네요.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크지 않아요. 이거가 13cm 키만 크네요. 10cm 되는 애인데요. 역시 12,000원짜리 3개 해서 36,000원이죠. 그런데 35,000원에 드립니다. 22번인데요. 노란색이 2개 갈 수도 있고 파란색이 2개 갈 수도 있습니다. 랜덤입니다. 이 아이들은 왜 2개일까요? 사이즈가 더큰 아이예요. 입구가 14cm 되는 아이인데요. 키는 10cm입니다. 이 아이는 14,000원이에요. 14,000원. 이 아이는 14,000원입니다. 두 아이에서 28,000원인데요. 지금 다 1,000원씩 할인해드렸잖아요. 이 아이도 26,000원 해드릴게요. 23번입니다. 이 아이 그동안에
정말 많이 꺾어서 다 판매되고,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색깔이 골고루 남았어요. 불행 중 다행이죠. 입구가 12cm, 키가 9cm 되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새 아이가 있습니다. 24,000원씩이에요. 그래서 6만원, 72,000원인데요. 24,000원 아이, 마지막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65,000원에 드릴게요. 그동안에 사가신 분들은 계시기 때문에 너무 할인해드리면 그분들이 정말 속상하실 것 같아서 이새 아이밖에 없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65,000원에 드립니다. 8월 3일 24번입니다. 8월 25일 마지막 아이입니다. 자, 요 아이도 하나 있고, 요 아이도 하나 있고, 요 아이도 하나 있는데요. 가격이 잘 모르겠어요. 이 아이는 15cm, 10cm 되는 아이, 키는 7cm 됩니다. 리투스 시모질이 딱 좋은 아이, 12,000원짜리죠. 이 아이는 9cm, 9cm 되는 아이, 이 아이가 13,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 아이도 리투스 심어주면 좋은 아이죠. 12,000원입니다. 하나하나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이라서 다 12,000원짜리인데 36,000원 되겠죠. 그런데 3만 원에 드릴게요. 8월 3일 25번입니다. 이 아이도 없고 이 아이도 없어요. 이 아이는 만 남아있는데 제가 이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이 중에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할인해서 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아이들은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